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측정해서 기록한 것이다. 0에서 5초 동안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가 먼저 5초 동안, 자, 5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가 자 15미터가 되겠죠. 그럼 평균 속력은 자 5초 동안에 15미터 이동했기 때문에 자 평균 속력은 3미터 퍼 세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미터 퍼 세컨 되겠죠.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5에서 10초 사이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자, 우리가 5에서 10초 사이에 물체가 이동 거리라는 것은 자,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가로가 5, 세로가 4이기 때문에 자, 면적은 20이 나오죠. 답은 20m가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높이가 20m의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더니 2초 만에 지면에 도달하였다. 이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다면 지면에 도달할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자, 2초 동안에 총 이동 거리가 20m 이동했습니다. 그럼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2초. 자, 20m 하면은 자, 10m per sec가 이 공이 떨어질 때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평균 속력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균 속력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할 때는 자,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값이 10m per sec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처음 속력은 자, 0이고 나중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죠? 자, 근데 2분의 x 값이 자, 10이 나오면 되니까 이 x의 값은 자, 20m per sec가 되겠습니다. 답은 20m per sec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쇠구슬이 운동방향과 수직으로 놓인 자석의 힘을 받아 운동방향이 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을 더 가까이 하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때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우리가 자석을 더 가까이 하면은 힘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더 많이 꺾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방향이 크게 변한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추를 올려놓은 수레 A와 빈 수레 B를 같은 속력으로 나무 막대에 충돌시키려면 시키면 나무 막대를 밀고 간다.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쓰시오. 자, 이거는 나무 막대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서 자,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해서 나무 막대가 밀려가나 이거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자, A와 B의 수레가 지금 똑같다고 했어요. 자, A와 B의 지금 수레가 똑같은데 A 수레가 B 수레보다 더 무겁죠. 자, 그러면은 곧 A 수레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지고 자, B 수레에는 작은 힘이 가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 물체를 지금 나무 통에 충돌을 하면은 나무 통을 밀고 가게 되는데 자, A와 B를 봤을 때 지금 A의 질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자, 물체의 질량과 관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무 막대를 더 많이 밀고 가는 수레는 A, B 중 어느 수레인가? 우리 관성력은 질량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질량과 속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질량이 무거운 무거울수록 관성력은 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A가 되겠죠. 다음 표는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자, 예시를 참고해서 표를 완성하시오. 자, 우리가 먼저 승객을 태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자, 그럼 승객은 갑자기 출발하면 힘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아래 다리 부분만 운동을 하고 몸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상태가 변하는 물체, 그러니까 그래서 버스가 운동 상태가 변하죠. 그래서 버스는 큰 힘이 작용돼서 앞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면은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자,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 안에 탄 승객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앞쪽으로 쏠리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운동 상태가 변하는 물체는 버스가 운동 상태가 변하죠. 자, 큰 마찰력 때문에 지금 버스의 속력은 점점 감소하게 나타나겠습니다.